아들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저
주먹은 놓고 모녀한테 급히 가야 된다. 아니야. 무슨 소리죠, 스카이? 나한테 너도 난 여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나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또 도박하는 관련. 저민은 일도 안 된 놀랄 것 없죠. 아, 하지만 고치겠다고 약속했는 거죠. 아들 레이저, 왜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대로 두지 않고 고치려고들은? 당신들 남자들은요?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없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보살피면서 왜 못 살아? 그건 안 돼. 왜요? 낙산 대트로이드 같은 나스카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준 친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빠지는 건 안 돼. 그건 안 좋습니다. 그럼 몇 달 후에 만납시다. 어디 가는 거죠? 글쎄요, 라스베가스 나갈 때 마지막 비행기 표를 예약해놨습니다. 가기 전에 낙산을 만날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낙산을 만나거든 앞으로는 한마디도 얘기 않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일일이 오라고요. 아들레이드, 왜 다른 남자한테 가지를 않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난 낙산을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14년간 한 남자만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 독감에 걸려버린 거야. 오직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헤이다 지쳐서 결국 만성 독감만 걸려버리고 말았지. 남들은 교회당 종소리 들으며 기차를 타고서 나야가라로 여행 떠나는데 신혼 여행을 떠나는데 좀 천천히 좀 가요. 아, 그런데 오늘 밤에 기도회가 잘 안 되면 장군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한다. 굳이 애써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전 여기 떠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죄인들이 모두 착한 곳으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셨죠? 바로 선교 사무소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우리 사무실을 찾을 날이 있을 거예요. 메스터스 씨를 봐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았소. 그 사람은 절 찾아온 것뿐이에요. 모르셨죠? 몰랐다고?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걸. 하지만 사라가 그 남자한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지. 하지만 이젠 다시 빠져나올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문둥병이라도 되길래? 하지만 도박꾼을 사랑할 순 없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도박꾼은 안 돼요. 사라, 난 지금까지 쭉 사라를 보살펴왔지만 내가 진정 바라는 건 사라의 행복뿐이야. 나는 이제까지 주십사 했네.
사업은 잘 되나요? 아, 오늘 밤 기도회 준비는 잘 되나요? 그렇게 되길 바라오. 더군다나 오늘은 장군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장군님은 좀 까다로운 아가씨다 이거지. 오늘 밤 기도회에 참석할 사람이 몇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메스터 순신,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자, 어서 가요. 사라, 당신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들이 나는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오늘 밤 14명의 죄인을 데려갔다는 내 약속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고맙군요. 하지만 그 일도 이젠 잊어버리세요. 난 부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메스터 주씨, 어젯밤 우리 성교 사무실은 당신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그걸 우리 거래 끝난 거예요. 당신이 만약 부도를 낸다면 난 온 세상에 당신 소문을 내겠소. 베니, 어디서 칸을 모르고 있지?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돼. 어느 쪽으로? 이쪽. 시카고 수사를 가는 뉴욕 수사단 말이야? 그 얘기 어느 나라 일이야?
어느 책에 그렇게 써있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우선 구경 좀 하자고, 실례가 안 된다면. 아니, 이건 겉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외면한데? 재수정하라고 일부러 지워버렸어. 하지만 난 숫자를 다 기억하고 있어.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맨맨한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는 자네 기억으로 알아낸단 말이지.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런 그렇다는 건 아니야. 대정선 열. 열. 이야! 열! 내가 이겼어! 어떻게? 육과 사니까 어떤 게 육이고 어떤 게 사지? 아무 쪽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좌우지간 합해서 열이니까. 자, 이번엔 2,000달러짜리로 하자. 아, 참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난 오늘 결혼하기로 돼 있어. 아들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어. 그만 가보겠어. 2,000달러라고 했어? 이봐, 백줄. 나 대신 딴 친구 한번 놀면 안 돼? 그거하고 끝난 다음에! 대정순 또 열! 또 열! 이야! 열! 내가 이겼어! 어때? 이번엔 좀 가볍게 가. 일단 이야! 이거 뱀 눈깔이군. 내가 졌어. 이번엔 내가 이겼군. 어때? 이번엔 만회할 찬스를 주지. 3,000달러짜리로 하자. 뭐 3,000? 어서 걸어. 이봐, 그냥 자네 주머니에 넣어줄 게 편하지 않을까? 어서 걸어! 내 점수 또 열! 열! 내가 이겼어! 대미천 다 달아!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이야! 잠깐!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이번엔 내 주사위 가지고 놀아보자! 좋아! 그런데 그럴 돈 있어? 나도 약속을 하고 쓰겠어! 그럼 빅줄에 현찰을 내고! 나 선도 그랬잖아! 아, 그렇구만! 더구나 빅줄은 숫자 단식인 주사를 가지고 놀았어. 이건 사기야! 그런데 나에게는 보고만 있었지! 낯선, 진정을 하고! 낯선! 어? 설마 빅줄에 화나갔을 건 아니겠지? 그래, 내 신경 건드리지 마. 좋아, 어? 권총을 꺼내서 쏘였으면 싸보라고. 난 내 모아지를 갖고 팔을 버렸어. 그것도 내 결혼식 날 바에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대가가 뭐지? 하수도 밑창에서 파산이라! 그러니 겁날 게 뭐겠어? 여기 다 있어! 응? 여러분 안녕. 이 새로운 친구가 오셨구만. 한탄하러 오셨나? 아, 지금은 아니야. 먼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우린 지금 바빠. 난 단 1분만 얘기하면 돼. 1분이면 두 판은 놀 수 있어. 내 얘기는 선교 사무사의 몇 사라에 관한 거야. 아니, 이 친구 누구야? 아, 내가 바로 그 친구야. 구세군 아가씨를 하반에 데리고 간 친구 말이야. 알겠어. 에, 그만 떠들고 돌아가서 구세군 아가씨하고 기도나 하면 올지 그래. 그렇게 놀고 싶은 말이야. 나하고 내기를 하나 하는 게 어때? 아니, 무슨 내기? 내가 바른 손잡일 것 같아. 아니면 왼손잡일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힌트를 하나 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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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메리, 이걸 여신아 갈까? 잠깐 친구들, 내 말 좀 들어줄게. 오늘 자정에 미스하라 선교사무소 기도회가 열리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내가 죄인 14명을 데려오다 약속을 했어. 근데 자네들만한 순수한 죄인들을 어디 가서 품어 줄까 있겠지? 난 할렐루야 따위 부르면서 시간 보낼 생각 없어. 날 위해서 가질 수가 없다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다. 내가 보장하지만 기도회의 공기는 여기보다 깨끗해. 그리고 여기서 고생이 나는 거리나 잃어버린것보다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 그래? 성경 공부 많이 했구나. 야, 성경에
등의 경마 쪽지보다는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맞으러 광으로 관심만 좋아. 그럼 너희들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번엔 내가 한판 물려보겠어. 주사위래가지고 난 너희들 각자의 영혼에 1천 달러씩 벌리겠어. 그래서 내가 이기면 오늘 밤 기도에 참석을 하는 거야. 대신 내가 지면 너희들 각자에게 현찰로 1천 달러씩 주겠어. 어때? 이봐 스카이, 우리하고 내기를 하겠다고? 나선 네 영혼도 걸어라. 글쎄 나한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맞아 스카이. 하바나 사건 얘긴데 난 지금 당장은 죽더라. 나한테 줄 거다면 내가 졌으니. 하지만 자넨 괴절 하바나까지 들어갔잖아. 자네가 잘못 알아. 그러자 실상은 오지를 않았어. 주사일이가 아주 난 너희들 각자의 영혼에 1천 달러씩 벌겠어. 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들 각자한테 1천 달러씩 주겠다는 거지? 그 대신 치면은 오늘 밤 기도에 참석하라는 거. 좋아! 하겠어! 나도 하겠어! 나도 하겠어! 나상 주사일이 가죠. 나싸! 알아봐. 내 점수는 11. 11? 뒤로 물러서. 왜? 떨리나? 왜 그래? 갑자기 얼었어? 내가 얼었다고. 난 한 번에 10만 달러까지 건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틀려. 이건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도 믿을 수 없다. 기분이 금방 겨워왔다가도 토라져버리네. 되어 내 앞에 있어줘. 얌전하게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소. 행운의 여신이, 행운의 여신이, 얌전한 소녀 되어 나를 따라줘. 행운의 여신이.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주어 행운.
같은 데는 참석하기 싫단 말이야. 하지만 자넨 약속함을 썼어.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우린 이 바닥에서 행세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회 같은 데 참석했다는 걸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나하고는 다시 얘기도 하지 않으려 될 거야. 가자고. 난 당신이 약혼자라고. 약혼자라고? 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봐, 14년간이나 기다려왔는데 아니 그까지 약속 한번 오겠다고 이러는 거야. 아들 내지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젠 난 단 하루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혼자들 그런 소리 오지 마. 우린 곧 결혼할 거라고. 예쁜 울타리가 젖은 작은 집을 장만할 거야. 나왔다. 빨리 서둘러야 한단 말이야. 엄마한테 또 편지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 아니, 그리고 여기 당신한테 온 편지를. 뭐? 나한테? 당신 엄마가? 나의 사위 나스안에게 결혼한 지 14년이 지났건만 이것이 자네한테 쓰는 첫 번째 편지일세. 그렇지만 딸의 편지를 통해서 항상 자네 소식은 듣고 있다네. 난 자네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네. 일은 매우 힘들겠지. 슈퍼마켓의 부지배인이라면 좀 바쁘겠나. 아니 하필 지배인도 아니고 부지배인이야? 금년 크리스마스 때 지배인으로 올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게다가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까지 하려면 무척 힘들겠지. 아내와 다섯 아이에다가 이제 또 아이를 가졌다니. 아니 엄마가 집에 좀 다녀가라고 하시길래 핑계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봐, 슈퍼마켓에 부지배인 월급 가지고 여섯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난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을 사위로 둬서 정말 자랑스럽다네. 언제까지나 내 모자란 딸아이를 사랑해주기 바라네. 아니 이거 도둑질하다 들킨 기분인데 이거. 나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메릴랜드에 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다고. 나왔다. 좋아, 그렇게 하지. 나왔다.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 나왔다. 늦었어. 빨리 가. 빨리 가자고. 나왔다. 왜 지금 갈 수 없는지 말해봐. 왜냐 하면 말이야, 나 지금 기도회 참석해야 된다. 기도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생각난 거짓말이야. 사랑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내게는 당신 지난 세월 동안 바보처럼 달리던데. 좋아, 당신이 나 어떻게 생각을 해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아냐 아냐 그럴 리 없어. 사랑해. 어떻게 내일은 저리 멍할 날이나 더만 빨리고 나만을 허게 내버려 두었지. 그런 당신을 내가 믿었다니 딱해.
죽어버릴까 봐. 말도 안 되지. 하냐 하냐 당신만 진정 사랑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내게는 당신. 그럴 바에야 감옥에 나 들어가지. 좋아, 빨리 경찰을 불러서 날 붙잡아라고 해보시지. 하냐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어요? 베니, 먼저 해. 그건 나보고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고백이 어렵다는 걸 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죄를 참회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베니, 일어나! 베니. 알았어! 전 항상 나쁜 짓만 했습니다. 도박판만 쫓아다녔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개운한데. 야! 왜 이래 차려야? 빨리 일어나서 나쁘지 않고 다 말해. 그 전 어렸을 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자랐으면 한 적이 없으니 그동안 33번이나 체포되었지만 한 번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해리! 해리 어서 일어나! 전 스카이가 굴렸을 때만 해도 굴린다고요? 네, 스카이가 우리들 영혼을 걸고 주사위를 굴렸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저는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분 말씀은 스카이 메스터스니 저분들과 내기를 해서 저분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임이 도박의 결과라는 말이죠. 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끔찍한 죄악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이 생겨나다니. 나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죄는 바로 이겁니다. 전 스카이가 내게 걸었을 때 져서 여기에 오는 것보다는 이겨서 1천 달러를 따는 쪽을 마음속에서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계십니까? 에이, 조선.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주사위가 들려 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판 놀아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제발 안전 체인구야 패딩이 핀다. 안전 체인구야 패딩이 핀다. 악마의 팔이 뻗어나와 내 목을 잡아 물속에 빠뜨릴 거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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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이 핀다.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잔 마셔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이 배는 천당으로 천당. 지옥에 빠뜨릴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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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난 그 꼴이 하도
웃어 웃어 지금. 그때 파도가 나를 덮어버렸지. 난 물에 빠져 나 좀 살려달라 했지. 그리곤 꿈을 깨었지. 감사해. 1,000달러를 걸었습니다. 전 데려갈 수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겼기 때문에 무사하게 됐지만 그건 잘못한 짓입니다. 당신이 이겼다고요? 네. 그 친구가 그 여자를 데려가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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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44장을 합창하기를 합시다. 모두
속감에 걸려버린 거야. 오직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헤이다 지쳐서 결국 만성 독감만 걸려버리고 말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약혼녀요. 아, 참, 결혼은 언제 하죠? 아무도 모르는 어떤 날이요. 정말 안 됐군요. 결혼식장 근처에만이라도 가봤다면 원이 없겠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죠? 엄만 이해하실 거예요. 약혼이 취소됐다고 고백하세요. 그랬다간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그보다 차라리 낯선이 죽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어요. 마음속에 증오를 가지지 말아요. 아들레이드, 용서를 베풀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가 남자친구 이름인가 보죠? 이사야는 옛날에 선지자였어요. 거짓말이군요. 옛날 선지자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누구이건가에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게 틀림없죠? 난 어젯밤 당신이 그 스카이 메스터스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설마 스카이는 아니죠?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안 됐군요. 난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들레이드, 스카이 같은 남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 14년간이나 낯선을 고쳐버리고 애써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곤 했죠. 저도 스카이에 대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낯선. 내 남편 낯선과 함께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말해요. 스카이도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 기도회에서 도박꾼들이 잔뜩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기도회장에 도박꾼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고요? 거기 혹시 낯산도 있었어요? 그런 이름도 들은 것 같아요. 저 왜 귀여운 코스염을 한 잘생긴 남자 말해요. 네, 있었어요. 정말요? 이런 천하의 악당 같으니 가장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할 때 그게 참말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참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과 끝난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당신도 스카이가 끝난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백화점에 가봐도 새 옷 사기 전에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는 없지. 어느 과일 가게에 가봐도 남의 과일을 사기도 전에 함부로 맛을 볼 수 없으니 괜히 속만 썩지 말고 빨리 잊어버릴까. 그래도 그이가 보고 싶은 걸 어쩌나. 당장? 당장 뭐? 결혼을 해야 돼. 나중에 속을 썩어도 팔아뜨리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결혼을 해야 돼. 한숨만 쉬지 말고 결혼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고치지. 결혼을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붙잡아.
잡아둬야지. 빨리 서둘러, 빨리 서둘러 결혼을 해야 돼. 더 이상 늦기 전에 바가지는 나중에 긁어도 늦지 않아. 시키고 요리까지 김치 가뜩이 짜장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강아지는 나중에 늙어도 늦지 않아. 조심조심 한 가지씩 천천히 그러다 화가 나서 빗나가면 그때는 아약 떨고 살살 꼬셔 맨날 배만 때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왔다. 준비가 됐어요. 잠깐만, 선생님한테 신발 한 장 바꾸고 나도 한 대. 나도 정말 축가 안 했는데. 에이, 가수야. 결혼식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옷장 하나 주고 장미꽃까지 사서 달았단 말이야.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봐, 아들네. 하필 가장 바쁜 시간을 골라서 결혼한 게 뭐야? 아, 가자고. 예식장은 어디지? 식장을 안 잡았어. 도박판을 잘 잡거든. 일모 주차장을 보이라구나. 자네 선교 사무소를 우리들의 결혼식장으로 삼가 쓸 수 없을까? 나하고 아들 얘들을 위해서 말이야. 물론 좋고 말고요. 난 방금 저기 메스터스 씨와 사라의 주례를 서고 나오는 길이에요. 당신들이 좋다면 기꺼이 주례도 서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하네. 아, 그리고 말이야, 자네의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라는데 내 돈을 얼마든지 걸겠다. 이제 두 방에서 손을 끊었거든.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두 분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 시골에 가서 작은 집을 짓고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와, 정말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일날 이 연극을 시작한 이래 연일 이렇게 입추의 제 없이 모여주시는 관객 여러분, 저희들도 못 말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뭐가 좋아서 이렇게 모이시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작품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리제라 철판이 두꺼워서 그래요. 저희들은 오늘까지 여기서 공연을 마치고 내일서부터는 무대를 다시 세종문화회관 별관 옛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6월 정말 신경 쓰이네. 6월 3일까지 공연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모처럼 즐거운 무대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주변에 여러분에게 알려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광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작품은 지금 저희 아닌 또 다른 두 극단에서 합동 공연으로 미리내 소극장에서 이달 내달 10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도 악이 있어서가 아니고 극단들이 공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는 두 연극을 입장료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다면 두 연극을 비교해보시고 연극이란 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는 인적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을 봐주셨으니까 이제는 입장료의 부담을 정말 안 느끼신다면 미리내 공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신혼여행을 떠나는 커플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아가씨와 건달들로 환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